참나 51% 이상이다라는 거는 참나 대 에고에서 이야기입니다. 참나 51% 이상이어야지 아공, 복공, 구공이 인가 되거든요. 근데 참나 51% 있으면 구공보다 아공, 복공은 쉽게 인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나와 에고 간의 문제거든요. 아공, 복공은. 보세요. 에고가 나의 진짜 주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참나가 진짜 주인이더라. 아공. 근데 알고 보니 참나의 작용이더라. 에고가. 법공.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또 다른 51%가 있죠. 그거는요,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참나는 이렇게 있고요. 양심과 욕심 간의 대결입니다. 이해되세요? 양심 대 욕심. 이때 양심이 51% 이상이어야 된다. 다른 얘기죠. 양심이 51%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 에고의 이미 작용으로 드러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 쪽이 승리하냐, 욕심 쪽이 승리하냐. 그런데 이게 나눠놔서 그렇지, 보시면 참나 51%로 있으면요, 참나에서 이 양심을 육바라밀 리니에지로 이렇게 정밀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단 참나 51%가 되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이 양심의 모습이 초긍정과 따뜻함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긍정과 따뜻함. 더 보태면 그 자명함. 광명함이라고 한 자명함. 빛이 나고,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몰라 괜찮아 하니까 초긍정이 될 거고, 몰라 괜찮아 자명을 해가지고 참나 접속을 해놓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의 그 쇠공이라면, 둘레에 달궈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달궈진 부분은 광명하고요, 초긍정이고, 따뜻해져요. 욕심 쪽은요, 탐진치죠. 그러면, 탐진치 대 초긍정과 따뜻함, 광명함의 대결이 되기도 하고, 양심을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육바라밀 대 탐진치가 되겠죠.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법공의 이 세계는 이제 구공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법공에서 멈추는 건 뭐냐? 참나와 에고 간의 문제만을 봐가지고 명상만 하는 거예요. 명상만 해가지고 명상만 주로 해가지고 아공, 법공 정도 깨닫고 명상만 하고 계신 거예요. 참나 접속만 하면서 안주하는 분과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육바라밀로 운영해가지고 탐진치와의 대결을 통해서 육바라밀로 탐진치를 제압하는 공부를 하는 요쪽과 명상에 치중하는 쪽과 실제로 양심을 개발해가지고 욕심을 제압하는 이쪽에 이 공부가 이제 구공 공부란 말이에요. 구공 공부로 나간 대표적인 분들이 조선 선비들이란 말이에요. 대승 보살들과. 그럼 4대 성인들 보면 다 양심과 욕심의 대결에서 양심이 이겨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분들이죠. 부처님도요, 가르치시기는 되게 소승적인 걸 많이 가르치셨지만 본인 자체는 뭐예요? 선악 판정 못하면 성자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구공의 세계죠. 팔정도라는 구공의 비방을 제시해줬잖아요. 팔정도. 부처님이 십바라밀도 얘기했어요, 이미. 십바라밀 같은 거. 지금 육바라밀하고 내용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그 진리의 덕목들을 얘기해가지고 탐진치를 제압하라는 걸 부처님도 강조했고, 예수님도 강조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사랑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양심이 탐진치를 승리하라는 얘기지. 에고 무시하고 오로지 성령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명상과 기도에만 치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을 통해 세상을 바로잡으라는 얘기를 하셨지. 4대 성인들.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공자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 일반 명상자라는 성자를 따를 거냐, 4대 성인을 따를 거냐 해서, 제가 구공 공부를 더 높다고 택한 이유가, 4대 성인을 따르고 싶지, 단순히 명상자라는 인도 도인들 따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법공까지만 중시하는 분들은요, 에고가 참나의 작용인데, 그 안에서 뭐 양심 욕심 따지고 있느냐, 그냥 에고가 참나 작용인 줄 알면 일체가 본래 완전하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많아요. 법공까지만 공부하다 보면. 또 법공 공부한 일체가 참나 작용이니까 참나만 잡고 있으면 되지, 일체는 놔버려도 된다는 마하리시식 주장과 선불교식으로 일체가 참나 작용이니 둘러보지 말고 그냥 하나로 봐버리자. 본래 온전하다 하고 그냥 육바라밀 더안 닦는, 어차피 구공으로 못 가요, 이두 파들이. 세상을 껴안건 세상을 버리건 참나 잡은 걸로 만족하는 데 기반하거든요. 참나만 잡았으니 세상을 아예 싹 버려버리자 하는
아공사상. 에고는 가짜다. 참나만 진짜다. 아공. 현상계가 참나작용이다. 그런데 어차피 참나작용이니까 참나만 잘 잡고 있자. 마하르시. 아공은 소승불교. 법공 중에 세상을 또 무시하는 쪽은 마하르시. 세상을 철저히 긍정하되 육바라밀로 경영은 하지 않는 선불교. 보살 또는 그들 누구보다도 참나를 정확히 잘 잡되 현상계 안에서 양심이 욕심을 승리하게. 스타워즈처럼 다크사이드 쪽이냐, 광명한 쪽이냐, 어둠의 세력을 빛의 세력이 제압해야 된다, 양심으로. 이래서 불국토 건설하고 천국 만들어야 된다는 대승사상이 나옵니다. 기독교 불교를 다 초월한.